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시험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2주 동안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 관계자의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원과 교습소 등에도 수험생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을 위한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